자, 한번 그 맹자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읽어보고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인간이 금수, 이게 동물입니다. 하여튼 금수와 구별되는 것이 매우 적은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고 군자는 그것을 보존한다. 자, 순임금은 만물의 이치에 밝았고 인륜을 잘 살폈으니 인의를 따라 행한 것이지 인의를 의도적으로 행하려 한 것이 아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인간과 동물의 어떤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인의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고 동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바로 오직 생존 본능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먹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성욕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이 모든 삶을 이렇게 영위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맹자가 보기에 인간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그 도덕성이 뭐냐? 바로 인과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맹자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바로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성선설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맹자가 인간의 본성을 사가다 막 이렇게만 규정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을 규정하는 것도 규정하는 거지만 그 맹자가 말하는 그런 인간 본성에 대한 본성론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 어떻게 하면 그러한 인한 본성을 가지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것인가? 혹은 그러한 착한 어떤 그런 성선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해서 정치를 펼 것인가? 그러니까 도덕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도덕 정치의 근원으로서 성선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 자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탐구하기 위해서 성선설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전국 시대에 끊임없는 어떤 이 전쟁 상황 이것을 종식시킬 것인가? 그것을 고민한 게 바로 뭐냐면 맹자가 주장하는 성선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하튼 뭐이 인간과 동물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이야기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뭐 생물학에서는 뭐 인간과 동물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뭐 DNA 뭐 염기 배열이라고 하는 거 거의 98%가 유사하고 거의 2%밖에 안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 치면 이제 거의 뭐 유사한 거겠죠. 또 혹은 뭐 문학에서는 어떤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문화다 아니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이론도 사실 많이 이제 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오늘날 뭐 동물 행태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과 동물 차이가 뭘까? 뭐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결국에는 오늘날에 봤을 때는 이제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결론을 이제 가고 있는 건데요. 자, 여하튼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모르겠죠. 이제 맹자가 말하는 인의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어떤 자식을 새끼를 어떤 보호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더더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거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은은 이제 가상적 실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 뭐 물질처럼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걸 가상적 실제라고 이제 그래서 말하는데 호모 사피엔스를 썼던 이제 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거기 봐보면 동물도 군집 생활을 하고 인간도 군집 생활을 하는데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 한 자연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군집 생활 최대 규모가 뭐냐면 한 스물 몇 명, 네다섯 명 정도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동물하고 다르게 인간은 뭐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서 이럴 정도로 대규모의 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수 있다라고 이제 오늘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으니까 말하는데요. 그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동물이 자연적으로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최대 규모의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뭐 25명 남짓한데 인간은 대체 동물하고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대규모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그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는 이 인간은 가상적 실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동물하고 다르게 이 대규모의 공동체 생활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때의 어떤 가상적 실제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의도 포함되어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가상적 실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어떤 문화적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가상적 실제겠죠. 어떻게 보면 자연적이지 않은 그런 맥락에 봤을 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이 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가상적 실제고 이 인간이 공동체에서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살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뭐냐? 이 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맥락에 봤을 때이 유발 하라리가 호모 사피엔스에서 말했던 어떤 그런 가상적 실제 같은 그런 것이 바로 기능을 하는 것이 의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그것하고 유사하게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순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순자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그래서 이 순자는 이 무리군자를 써서 이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은 대규모의 어떤 사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동물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냐?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표를 봐보시면, 이 PPT를 봐보시면, 이제 순자는 이렇게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눕니다. 제일 아래 단계에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존재 사물을 네 가지 이 종류로 분류를 해요. 제일 아래 단계에 있는 것은 흙과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거 바로 뭐냐면, 풀과 나무,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인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이 흙과 돌이라고 하는 거는 무기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이 없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물질성이라고 하는 어떤 기만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단계인 풀과 나무라고 하는 거. 자, 돌에는 생명이 없지만 풀과 나무는 어때요? 어떤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 맥락에 봤을 때 물질성인 어떤 기라고 하는 거. 거기에다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이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단계의 어떤 동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생가 풀과 나무는 생명력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지각력은 가지고 없겠죠, 이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물은 물질성, 생명, 거기다가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각 능력은 바로 뭐냐면 슬프거나 뭔가 감각할 수 있는 그런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긴데 동물과 다르게 인간만이 뭘 가지고 있냐? 물질성, 생명, 지각 능력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오로지 다른 것하고 다른 존재의 사물들하고 다르게 인간만이 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회에서 서로 간에 어떤 분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대규모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수 있다라고 이제 이 순자는 의 때문이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가상적 실제로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규모의 공동체를 형성시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원리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와 관련돼서 이제 또 다뤄야 될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 좀 우회일 거예요, 아마. 우와 어떤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라고 하는 문제와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동양 철학에서 이제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떤 중요한 도덕적 행위를 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서양에서는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 누스웜이라고 하는 어떤 이 현대의 어떤 그 감정 이론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르시시스적 감정이라고 해서 인간을 퇴행하게 만드는 더 보다 더 뭔가를 더 나아가게끔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감정으로서 이 수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동양 철학에서는 이제 이 공자로부터 그 오랜 이 시간 동안 인간의 어떤 마음 안에 이 도덕적인 수치심 같은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공자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논어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도하기를 법으로 하고 다스리기를 형벌로 하면 백성들이 형벌을 면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워함은 없을 것이다. 인도하기를 덕으로 하고 다스리기를 예로써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되고 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교비라고 하는 것이 되게 객관적이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만에 의해서 뭔가 정치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형벌만을 피하려고 하지 자기 스스로 뭔가 그 법을 안 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발성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 내가 내 스스로 뭔가 법을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하게 그렇게 만드는 추동력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물론 이 동양에서도 이제 그런 수치심만 있냐 다른 수치심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 도의 뜻을 두고서 허름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함께 우러날 것이 없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치심은 바로 뭐냐면 이 부정적인 수치심이겠죠. 아주 낮은 단계. 이제 그런 이렇게 수치심에 대해서 이제 공자가 쭉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어떤 수치심에 대해서 이제 이 맹자는 도덕적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맹자에 나와 있는 이제 이 구절을 봐보시면 이 맹자가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을 이야기하면서 수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 군자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지만 왕이 되어 천하를 통일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모두 무탈하게 살아 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 우리 일단은 평안해야 마음이 편하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제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구버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다. 세 번째가 천하 영재를 얻어서 교육시키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자, 여기서 두 번째가 이제 하늘을 우러러 땅을 굽어 보았을 때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인간이 마주하는 그 세계 자체겠죠. 그러한 세계 자체에 대해서 떳떳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 맹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떳떳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떳떳한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삶을 잘 살아야 되겠죠. 자, 이러한 맹자의 생각이 사실은 이 동아시아 사회에서 2500년가 이상 유지됐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누구나가 아마 다 알고 있을 시를 한편 보면 딱 아실 겁니다. 자, 이 윤동주의 서시를 봐보시면 이쭉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물론 이걸 낭송을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읽어볼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이다 나는 괴로워하였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서 치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윤동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스스로 고뇌를 어떤 이렇게 표현한 어떤 시로서 이제 그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봐보면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자체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이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떳떳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 하늘에 부끄러울 수가 없으니까. 하늘이니까 하늘에 부끄럽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계 존재 자체에 보여지는 존재로서 부끄러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인간 마음 안에 어떤 그런 도덕적인 부끄러움, 도덕적인 행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2500년 전 맹자의 생각이 오늘날까지도 어떻게 보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맹자는 이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도덕적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혈기에 의한 용기, 두 번째가 도덕적 용기인데요. 혈기에 의한 용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날 뭐 여러분들의 뭐 일상생활을 봐보시면 아, 그 힘세고 아주 막그 그런
넘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용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혈기에 의한 용기가, 자객에 의한 용기하고 장군의 용기가 있는데, 이제 명자가 이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뭐냐면, 자객의 용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그 누군가를 암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에 하면, 그 목표를 세우면, 그 어떤 것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자객의 용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군의 용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군인들은 어때요? 꼭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해서 전진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군대가 1,000명인데 적군이 10,000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장군이라고 했을 때 돌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용기들, 그런 것들은 맹자는 중요한 어떤 용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맹자가 생각했을 때 진정한 용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이 사람은, 맹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그 어떠한 어떤 꿀림이 없는 그런 상태,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그럴 때 인간은 진정한 용기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용기, 도덕적 용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인간이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 봤을 때, 이 도덕적 수치심이라고 하는, 도덕적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의로운 행위를 하도록 추동하는 어떤 그런 추동력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순자는 이제 그 이후에 이것보다 훨씬 더그 자세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용기를, 네 가지 종류를 분류하는데 한번 봐봅시다. 이첫 번째가 뭐냐면, 개나 돼지와 같은 용기를 지닌 사람이 있고, 또두 번째가 장사꾼이나 도적 같은 용기를 지닌 사람이 있고, 세 번째가 소인의 용기를 지닌 사람이 있고, 네 번째가 선비와 군자로서의 용기를 지닌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개나 돼지와 같은 용기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 먹고 마시는 일을 다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나 돼지라고 하는 게 어때요? 물론 이제 비하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이 아까 그 동물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되게 생존 본능만이 남아있는 그런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존 본능만이 남아있는 인간들, 그러니까 개, 돼지와 같은 어떤 그런 생존 본능에 충실한 인간은 뭐냐? 바로 자기가 먹는 것, 자기가 그런 것에만 용기를 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염치가 없고, 그래서 뭐또 옳고 그른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죽고 상처받는 일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로지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먹고 마시는 것, 이것만을 위해서 돌진해 가는 인간. 그런 용기를 가진 인간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개나 돼지와 같은 용기를 가진 인간이겠죠.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사꾼이나 도둑 같은 용기. 이건 뭐냐면, 이익만, 장사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익 추구만을 위해서 뭔가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도둑도 어때요? 남의 것을, 장사라고 하는 사람은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익을 얻겠지만, 도적은 어때요? 무조건 가서 그냥 힘으로 뺏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사꾼과 이 도적이라고 하는, 도둑이라고 하는 이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이익만을 추구하는데 용기 있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돼지 같은 용기를 가진 어떤 존재라고 했을 때는 본능적인 어떤 그런 것에 충실한 그 용기가 있는 어떤 그런 존재라면, 이 장사꾼이나 이 도적과 같은 어떤 용기를 가진 존재는 이익 추구를 위해서만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소인의 용기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그냥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가벼이하고 포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자기 생각밖에 없고. 이제 그래서 순자는 이제 선비와 군자로서의 용기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만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움이 있는 곳만을 찾아가고, 권세에 기울어지지 않으며, 이익을 돌아보지 않고, 온 나라를 그에게 준다 하더라도 눈길을 바꾸지 않으며, 죽음을 소중히 여기고 의로움을 지키며 굽히지 않는 것이 바로 선비와 군자로서의 용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자, 맹자, 순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 용기라고, 그러니까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 용기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를 뭔가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거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그 이야기하고 하려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의와 호연지기입니다. 자, 우리가 뭐 산에 등산을 해서 호연지기를 기른다,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때 호연지기는 누가 한 말이냐? 바로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 산에를 가야 될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산을 오른다고 해서 호연지기가 길러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호연지기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맹자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자, 감히 묻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무엇에 장점이 있습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나는 언어에 대해 알며 나는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또 감히 묻겠습니다. 무엇을 호연지기라고 합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말하기 어렵다. 그 기댐이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니 정직함으로써 잘 기르고 해침이 없으면 이 호연지기가 천지의 사이에 꽉 차게 된다. 또그 기댐이 의와 도에 배합되니 이것이 없으면 굶주리게 된다. 이 호연지기는 의를 축적하여 생겨나는 것이다. 의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엄습하여 취해지는 것은 아니다. 실천하고서 마음에 부족하게 여기는 바가 있으면 호연지기가 굶주려지게 된다. 자, 맹자는 그렇게 자부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산을 열심히 맹자가 올랐냐? 그건 아니겠죠, 이제. 그래서 맹자는 이 호연지기라고 하는 것을 기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바로 의를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를 끊임없이 실천할 때이 호연지기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을 간다고 해서 호연지기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의로운 행위를 할때 호연지기가 생겨난다는 건데, 근데 자, 그렇다 치면 한번 의로운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좀 호연지기가 한 번에 확 생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한번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도덕적인 사람, 선한 사람, 그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한 행위를 끊임없이 계속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아, 저 사람은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호연지기라고 하는 것도 이 도덕적 기운인데, 이러한 것들이 의를 끊임없이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해 갈때그 호연의 기가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맹자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또 자기가 뭔가 좀 부끄러운 행위, 그러니까 타인이 아니더라도 정말 아까 말한 것, 윤동주가 말한 것처럼 하늘과 땅에 부끄러운 만한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그 호연지기는 또 이게 점점점점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뭔가 도덕적 행위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할때이 호연지기가 계속 자라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뭐 호연지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신비주의적인 어떤 수양론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참, 이 도덕적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인간의 기운을 이렇게 있게 만드는 걸까라고 했을 때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여하튼, 이 호연지기를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뭐 배울 때이 어떤 선생님은 그랬어요, 저한테. 그분은 전라도 분인데, 이 호연지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도덕적 깡다구다. 그러니까 이 깡다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용기일 수 있고 뭔가 뭐 그런 걸 텐데, 기운일 텐데, 그러한 것을 다른데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에 뭔가를 그냥 돌진해 가는 것, 도덕적인 어떤 깡다구, 그것이 바로 효연직이다 라고 또이 제가 하여튼 알던 예전 어떤 선생님은 그렇게 또 규정을 했습니다. 뭐 하여튼 이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재미있는 해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호연지기를 도덕적 깡다라고 이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그 다음에 호연지기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를 축적할 때 생겨난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축적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하지만 이 부끄러운 행위를 할때또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럼 호연지기를 어떻게 길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
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효과를 미리 기대하지 말고 마음에 있지도 말고 억지로 조장하지도 않아서 송나라 사람과 같이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바로 송나라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 어떤 거냐면 이 송나라 사람이 이제 그 5월이 되면 모내기를 하잖아요. 논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식들이 이제 모내기를 다 하고 오니까 이제 어느 날이 송나라 사람이 아,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뭐가 그 벼가 자라는 것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논에 가가지고 이 벼들을 심어져 있는 모두를 조금씩 뽑아요. 이렇게 빨리빨리 자라라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집에 돌아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한테 자랑을 해요. 야, 내가 오늘 정말 피곤하다. 한데 내가 뭐를 그 너희들을 위해서 벼가 자라는 걸 도와주고 왔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자식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다시 논에 가보니까 벼가 다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이제. 마치 그것처럼 이 도덕적 기운인 호연지기를 억지로 기르려고 할때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건 마치 뭐냐면, 야, 내가 도덕적인 인간이 돼야 되겠다. 사람들이 나를 도덕적인 인간으로 봐줬으기를 바라면서 억지로 막그 위선적인 어떤 그런 행위로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조장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사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맹자가 한 말에서 나옵니다. 물 조장이라고. 조장을 하지 말라. 조장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덕적 행위를, 도덕적 기운을 기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을 하면서 길러야 되는 거지. 억지로 그냥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거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기대하지 말고 조장하지 말고 또 지속적으로 실천을 해야지만이 이 도덕적 기운인 이 호연재기가 이 자라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처럼 도덕적인 어떤 실천을 해가지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완전한 어떤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텐데 이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예, 군자의 본성은 인의예지가 마음속에 뿌리하여 그 얼굴빛에 나타남이 맑게 얼굴에 드러나며 등에 가득 차며 사지에 베풀어져서 사지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깨달아 행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 인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실천을 통해서 발현하고 또 발현하게 되면 그러한 어떤 호연지기가 넘쳐나는 사람은 얼굴이 맑아지고 어떤 등에 기운이 차고 이 손발이 저절로 내가 아, 누군가의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도와줄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곧바로 가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맹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항상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의문이에요. 정말 인간이 도덕적인 행위를 하면 얼굴이 정말 맑아질까? 정말 등에 기운이 찰까?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천을 한번 해보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얼굴이 맑아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도 그걸 해보지 않아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분이 직접 실천을 해보시고, 정말 얼굴이 맑아지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하튼 이제 인의가 어떤 실현된 공동체라고 하는 건 이제 맹자는 아마 의라고 하는 거, 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말함으로써 이제 뭘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도덕적인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도덕적 정치가 뭐냐?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인정입니다. 인한 정치. 그러니까 인의라고 하는 것이 실현된 정치가 바로 뭐냐면 인의 정치입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인간의 본선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의지가 본성 안에다 인의지가 있고 그것을 실현시켜서 통치자가 인한 정치를 펴고 사람들은 그 인을 발현해서 사람들과 사람들끼리 화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봤던 거죠. 그리고 또 인의가 실현 공동체는 바로 뭐냐면 민본이라고 하는 거 백성이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백성이 근본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바로 여민동락,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인한 정치를 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한 정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한 정치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역사혁명에 따라서 왕, 정부, 정권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맹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백성의 소리가 곧 천심이라고 해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마치 그 백성에게 군림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러니까 왕에게 권력을 부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 봤을 때 이 정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항상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정치가 되는 거고 그 백성을 위한 정치가 바로 뭐냐면 인과 의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해 나갈 때 의로 이 인의가 실현된 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못할 때 맹자는 과감하게 그냥 엎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과격한 주장을 하다 보니까 맹자가 한참 많은 시절 동안 그 인정을 못 받습니다. 하여튼 자 이렇게 이제 그 의에 대해서 맹자의 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거,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거, 그러한 공정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이 그 인간 공동체가 화합을 이루고 잘 살 수가 있겠죠. 이제 자, 여하튼 오늘 강의는 이렇게 이제 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